자, 이거는 귤 맥주입니다. 귤만 모아서 파는 곳인데 이칸비르라고 해서 귤 맥주가 있는데 테이크아웃 음료를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귤의 지역에 따라서 종류를 나눴는데 마치 와인처럼 여기 1위입니다. 온슈라는 곳인데 강도, 산미, 쓴맛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아주 인상적이에요. 빈티지는 어떻습니까? 귤 빈티지 한 병 구입하시겠습니까? 마시고 1위 굉장히 평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아니야? 달라? 진짜 맛있어. 달라? 완전 달라. 그리고 이거 오렌지가 아니라 귤이지. 귤, 귤. 그래서 달라. 엄청 맛있어. 그리고 이거는 귤 맥주입니다. 신세계? 아, 굉장히 이상해. 귤, 그냥 귤인데? 나도 먹어볼게. 먹어봐. 난 귤 맛이 되게 강해. 맥주를 먹는다기보다 나한테는 완전 맥주 맛이야. 아, 그래? 내가 이걸 마시고 말. 아, 그래서 그런가 보다. 맛있는데 달달한. 달달한 과실주 같은 느낌. 귤 맥주. 너무 일본스러워. 귤 하나로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있고 다 우려먹는 5,000원. 이거 한 8,000원. 솔직히 나 맥주는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다는 게 너무 이상적이야. 텐 팩토리라고 하나? 아, 텐 팩토리인가? 신기한 곳입니다. 일본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오일 프레쉬 드레싱 잼. 아, 이거 샐러드 드레싱. 와, 대박 맛있겠다. 샐러드 드레싱 진짜 맛있겠다. 야, 꿀까지. 하나 사볼래? 샐러드 씨? 잘 먹을 것 같은데? 이 샐러드 항상 먹으니까. 온슈 1위 그거랑 이오켄 아까 그런 거 딱 두 개. 이거 한번 사자. 맥주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도대체 없는 게 없습니다. 이것도 나중에 한번 먹어보고 싶다. 프레쉬 스퀴드니까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. 정말 뭐가 많습니다. 제 생각에 제주도에서 이거 벤치마킹해서 제주도 귤로 한번 장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. 경쟁력이 장난이 아니다. 귤로 뽑아먹을 수 있는 거 다 상품화했어. 귤로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. 꿀도 만들어 놓고.